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번 산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기는 해도 모든 걸 잃은 피해 주민에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피해 지역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는데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해 뜯겨나가는 걸 보는 이재민들의 심정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토화된 집터를 중장비가 야속하게 긁어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농산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뉘었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지붕이 뜯겨나가고 그을린 벽이 허물어지자 애써 버텨냈던 마음이 그만 무너집니다. 차마 지켜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해 집주위를 맴돌다 주저앉습니다. 앞으로 살 일이 깜깜해요. 건질 세간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잿더미를 뒤져보고 덜 탄 연탄이라도 한 장 살려볼까 철거 현장에서 위태롭게 실어나릅니다. 재를 물려 살았던 집이 하룻밤새 이렇게 된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네, 물려준 거예요, 재산을.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번 산불은 임야도 임야지만 특히 주택 피해가 컸습니다. 고성 365채를 포함해 모두 516채가 소실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연수원이나 빈 아파트, 기업의 사옥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대책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후된 집기 배관들을 지금 수리 중입니다. 밤샘 밤을 새워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이번 주말에 완공이 돼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입주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집이 모두 타면 주거비 지원은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잿더미 속에서도 꼭 부여잡고 있는 희망의 끈을 혹여 놓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끝내서 다시 살아봐야죠. 참 든든해요, 이렇게.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